배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오늘은 조선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시즌 5라운드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월 22일 날 개막을 했었던 2017 대학 배구리그가 어느덧 시즌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조선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는 오늘 경기 다섯 번째 경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4라운드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양 팀 4라운드까지 경기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진행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선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는 오늘의 홈팀이고요. 지난 1차전이었죠. 한양대학교와의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얻었고 2차전 명지대학교의 경기에서 3대0 승리. 하지만 3차전 경희대전에서 3대2 패배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꺾이는 듯 했습니다만 목포대학교와의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또다시 분위기를 반등을 시켰습니다. 네, 오늘의 경기는 조선대학교 체육관이 되겠고요. 저는 캐스터 김진한입니다. 네, 이어서 성균관대의 시즌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첫 번째 경기였죠. 경희대학교와의 경기에서 3대2 짜릿한 승리를 거뒀었습니다만 2차전 홍익대학교, 그리고 3차전 일하대학교, 그리고 4차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게 내리 패배를 당하면서 1승 3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 팀이 시즌 분위기가 살짝 엇갈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성균관대학교 안 좋은 분위기를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분위기를 반등시킬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2017 전국대학배구리그 순위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1위에는 홍익대학교, 그리고 경기대학교, 인하대학교, 경희대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5위에는 오늘 경기의 홈팀 조선대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부터 9위까지는 경남과기대, 목포대학교, 중부대학교, 명지대학교가 있고요. 이 성균관대학교는 1승 3패를 거두면서 10위까지 쳐져 있네요. 그리고 11위와 11위에는 한양대학교와 충남대학교가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양 팀이 지금 순위표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성균관대학교는 지난 시즌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만 6강 플레이오프에서 3위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조선대학교는 지난 시즌 A조에서 4위를 기록을 하면서 6강 플레이오프까지는 진출하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경기가 시즌 중반으로 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성균관대학교는 안 좋은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로 바꿀 수 있고 조선대학교는 계속해서 이번 시즌 돌풍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 팀의 주요 선수가 있는데요. 특히 조선대학교의 7번 이태봉 선수는 지난 3차전에서는 41득점을 혼자서 뽑아냈고 이번 시즌 4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1차전과 3차전에서의 활약은 아주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에 맞서서 성균관대학교는 이한솔 선수가 경기를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면서 김준홍 선수와 정수영 선수에게 확실한 볼 배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관전 포인트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홈팀 조선대학교 시즌 초반의 분위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조선대학교가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즌 초반의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나간다면 본인들의 목표라고 말을 했던 6강 플레이오프에 충분히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이태봉 선수의 공격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이태봉 선수의 공격에만 치우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태봉 선수에 대한 공격 의존증이 심합니다. 이태봉 선수가 부상이나 체력적인 문제로 잠시 빠졌을 때 이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지도 오늘 경기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는 조직력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성균관대학교와의 조직력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다음은 성균관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확실히 안 좋은 분위기를 반등시켜야 되겠고
아, 이 성균관대학교는 그리고 이 졸업생들이 상당히 좋은 배구를 보여주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었는데 졸업생들의 빈자리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졸업생들의 빈자리는 이한솔 선수와 양승민 그리고 박지로 선수 등 많은 선수들의 자리를 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졸업생들이 있을 때는 높이가 상당히 강한 팀이었던 성균관대학교. 이번 시즌은 스피드 배구로 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16시즌 맞대결에서는 같은 A조에서 성균관대학교가 1차전 3대 0 승리 그리고 2차전 3대 1 승리를 거두면서 성균관대가 2승으로 앞서고 있고요. 최근 4년 동안 경기 기록을 살펴보자면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6전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전 전승 기록 중에 또 조선대학교는 세트 스코어에서도 한 세트밖에 따내지 못하는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만큼 이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아주 강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늘의 홈팀 조선대학교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서 상대 전적에서 아주 밀리고 있는 천적 성균관대학교를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를 잡는다면 그만큼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시즌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선대학교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경기를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박성필 감독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조선대학교의 감독님입니다. 네, 지금 경기장에는 심판진 소개가 있겠는데요. 네, 오늘의 경기의 주심에는 최재효 주심께서 수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경기의 부심에는 임지환 부심께서 수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선심들의 소개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오늘 제가 조선대학교 캠퍼스는 처음 와봤는데 이 캠퍼스가 전국에서 가장 예쁜 캠퍼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또 수업이 없는 날이지만 굉장히 많은 관중들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3번 선심까지 모두 소개가 끝이 났고요. 네. 심판진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 위치해 서서 오늘 경기 심판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는 5라운드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경기 성균관대학교 원정팀 성균관대학교의 선수 소개부터 읽겠습니다. 4번의 이한솔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네, 10번의 선수가 입점을 하고 있고 오늘 경기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영 선수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베로 5번에 리베로 이상욱이 들어갔습니다. 네, 다음은 네, 이어서 오늘의 홈팀 명지대학교 선수 소개가 있겠는데요. 네, 1번에 조철희 선수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성균관대의 선발 라인업은 김준홍, 정수영, 김승태, 김정윤, 이한술, 박차수 선수가 되겠고요. 이어서 계속 명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홈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응원 소리가 들리고 있네요. 조선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중환, 정래훈, 김상곤, 문지훈, 조철희, 이태봉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역시 이 7번의 이태봉 선수는 역시나 선발로 나왔고요. 이태봉 선수와 성균관대학교의 이한솔 선수의 공수 맞대결도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의 신선우 감독님의 모습이 보였고요. 이어서 조선대학교의 박선필 감독님 팀을 아주 잘 이끌고 있습니다. 네, 2017 대학배구리그 시즌 5라운드입니다. 조선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맞대결 좀 있으면 시작이 되겠습니다. 선수들이 위치를 잡고 있고요. 조선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에게 3대 0으로 패배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 그 3대 0의 기록을 지우면서 경기를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경기 성균관대학교의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서브 넘어갔고 리시브가 살짝 불안합니다. 빠르게 넘겼고 성균관대학교의 찬스입니다. 오픈 찬스! 득점 성공! 오늘 경기의 첫 번째 득점은 성균관대학교의 장수용입니다.
15번 정수영 선수의 선제 득점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성균관대학교의 서브. 확실히 첫 득점을 따내는 모습을 보니까 상대 전적에서 우위가 있는 성균관대학교가 자신감 있게 내리쳤습니다. 이어서 명지대학교 공격 받아내는 성균관대 오른쪽입니다. 또다시 정수영 블록 아웃이 되면서 성균관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스코어는 2-0. 성균관대학교가 앞서갑니다. 두 점 차이. 또다시 성균관대학교의 세 번째 서브 들어왔고 오른쪽 그대로 블로킹 성공! 정수영 선수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확실히 정수영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21득점을 뽑아내면서 성균관대의 공격을 책임진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9번의 정승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 정승현 선수는 1학년 선수고 99년생이네요. 굉장히 어린 선수가 오늘 경기 선발로 나와서 좋은 서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승현의 서브 들어갔고 조선대학교 내리칩니다. 받아내는 성균관대학교 또다시 찬스가 왔고요. 뒤쪽에서 백어택! 하지만 많이 길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득점. 스코어는 손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 됐군요. 스코어는 3-1이 됐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백어택 공격이 성공이 됐습니다. 조선대학교 서브 들어갔고 살짝 불안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내려칩니다. 블로킹 성공! 두 점을 따라붙고 있는 조선대학교. 네, 11번의 문지훈의 블로킹이었습니다. 네, 문지훈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9득점을 뽑아냈었죠. 그때도 두 개의 블로킹을 보여줬었습니다. 명지대학교의 서브. 명지대학교 죄송합니다. 조선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의 서브 들어갔고 성균관대학교 살짝 연타로 조선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 왼쪽에서 내려칩니다. 손에 맞고 아웃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3-3. 어느새 동점을 만들고 있는 조선대학교. 김상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3-0으로 끌려가다가 어느새 3-3 동점을 만들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김상곤의 서브 안전하게 들어갔고 시간차 뜹니다. 오른쪽에서 내려치는 공격. 성균관대학교 득점 성공. 성균관대학교의 라이트 득점이 성공이 됐습니다. 여제는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11번의 김승태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기대전에서도 8득점을 뽑아냈었고요. 빠르게 뜯고 속공! 블로킹 성공됩니다. 속공을 높이로 막아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김정윤의 블로킹이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5-3. 두 점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네, 김승태의 서브 안전하게 들어갔고 리시브가 살짝 불안한데요. 백어택! 하지만 아웃이 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득점. 스코어는 6-3. 네, 11번 문지훈 선수의 백어택이 살짝 길었는데요. 네, 조선대학교 이 문지훈 선수는 리시브라든지 공격면에 있어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서브에이스가 됐습니다. 김승태의 서브에이스. 스코어는 7-3. 조선대학교 선수들 경기 초반이지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홈팀인 만큼 집중력을 살려내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조선대학교의 박선필 감독님께서는 약간의 화가 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시브라든지 서브를 할 때 집중력 면에 있어서 성균관대학교가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1세트 초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 타임을 가지고 있는 조선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수많은 학부 형님들과 학생들이 응원에 와줬는데요. 수업이 없는 날인데도 이렇게 홈팀과 원정팀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성균관 대학교 김승태의 서브. 또다시 불안한 리시브. 안전하게 넘기는 조선대학교. 성균관 대학교 찬스죠. 오른쪽 오픈입니다. 블로킹 맞고 네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성균관대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정수영의 득점. 오늘 경기 정수영 벌써 많은 득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8대 3, 5점 차. 네, 이번에는 서브가 짧으면서 조선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김승태의 서브가 짧았습니다. 위로를 해주고 있는 신소로 감독. 조선대학교 정래훈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조선대학교의 화이트 정래훈. 정래훈 높이 뛰었고 강한 서브. 리시브로 받아냅니다. 성균관대학교 오른쪽 오픈입니다. 오픈 내려치는 성균관대. 또다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14번의 김준홍의 스파이크가 꽂힙니다. 스코어는 9대4가 됐습니다. 확실히 상대전적에서 앞서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정수영이 떴습니다. 강한 서브 잘 들어갔고요. 리베로가 안전하게 받았고 조선대학교 손에 맞고 그대로 아웃이 됐습니다. 한 점 따라붙는 조선대학교. 스코어는 넉 점 차. 작전 타임 이후에 그래도 집중력이 조금 살아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대학교. 박종환이 떴습니다. 강력한 서브. 오른쪽 오픈입니다. 오픈 떴고요. 막아내는 조선대. 하지만 리시브가 안정되지 못한 리시브가 되면서 성균관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10대5. 네, 5번 리베로 장솔륜 선수가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성균관대학교의 서브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13번의 김준홍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성균관대의 라이트 김준홍. 김준홍의 서브가 안전하게 들어갔고 그대로 시간차 공격. 성균관대의 블로킹에 맞고 아 이것도 네 이태봉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군요. 스코어는 11대5가 됩니다. 성균관대의 득점. 14번 김준홍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김준홍 또다시 두 번째 서브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시간차. 조선대학교 11번 문지훈 선수의 시간차 공격 득점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11대6 5점 차입니다. 문지훈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문지훈의 서브 불안한 리시브가 되면서 조선대학교의 득점. 서비스 에이스가 됩니다. 김문지훈의 2연속 득점. 네, 이상욱 리베로의 리시브가 불안했죠. 문지훈의 세 번째 서브 떴고 이번에 백어택 내려칩니다.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불안한 수비 정수용의 또다시 득점. 스코어는 12대7 5점 차이가 됐습니다. 김정윤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안전하게 밀어넣었고 떴고요. 그대로 시간차. 조선대학교의 조직력을 볼 수 있었던 시간차 공격이 나왔습니다. 김상곤의 득점. 스코어는 12대 8이 됐습니다. 조철이가 왼손으로 서브를 넣었고요. 불안한 리시브. 높이 뜬 공. 뒤쪽에서 내려칩니다. 성균관대. 받아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오른쪽에서 공격을 해봤습니다만 또다시 받아내는 백어택. 성균관대학교 득점 성공합니다. 네, 이한솔의 득점이었습니다. 이한솔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29개의 리시브를 보여주면서 이 공격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또
똑똑히 해주고 있는 이한솔입니다. 이한솔의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조선대학교 빠르게 속공 득점 인정. 조선대학교는 확실히 조직력, 조직력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이 시간차 공격이라든지 속공이 굉장히 날카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이스 이태봉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태봉 높이 떴고요. 강력한 서브 받아냈고 오른쪽 오픈입니다. 정수용입니다. 이것이 아웃이 됐군요. 네, 12번 김상훈 선수가 블로킹을 해봤습니다만 아웃이 되면서 성균관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14-9 5점 차이. 정승현 선수의 서브. 정승현 선수는 신장이 180cm군요 빠르게 또다시 시간차 공격. 하지만 좀 길었습니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탓일까요? 아, 이것이 또 성균관대학교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기 때문에 시간차 공격이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조선대학교의 서브를 이어지겠습니다. 김상곤의 서브. 김상곤 높이 떴고 그대로 아웃이 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득점. 이 김상곤 선수의 서브 미스가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5-10 5점 차이. 김승태의 서브. 김승태가 네, 서브 미스. 양팀 다 서브 미스를 하나씩 주고받았습니다. 김승태 서브 미스. 양팀 다 범실을 줄여야 되는 두 팀이고요. 스코어는 15-11 조선대 서브가 들어갔고 오른쪽 오픈입니다. 오픈 하지만 너무 길었습니다. 이것도 네 김준호 선수가 내려쳤는데 네, 성균관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조선대학교 수비에 손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 정수용입니다. 정수용의 서브 받아내는 조선대학교. 왼쪽에서 내려칩니다. 득점 인정. 박종환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박종환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14득점을 뽑아냈었고요. 박종환의 서브를 준비합니다. 스코어는 16-12 넉 점 차이로 끌려가고 있는 조선대학교. 박종환의 강력한 서브. 이번에도 오른쪽입니다. 네, 내려치는 공이 득점으로 인정이 되면서 네, 아 이번에도 이한솔 선수의 공격이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조선대학교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박종환 선수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박종환의 서브. 하지만 서브 미스가 됐습니다. 살짝 힘이 많이 들어갔던 서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17-13 넉 점 차이. 네, 성균관대학교 김준홍이 준비를 합니다. 김준홍 네, 또다시 서브 미스. 양팀 다 1세트 서브 미스 두 개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범실을 줄이는 팀이 오늘 경기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범실은 계속 나오면 안 되겠고요. 또다시 범실. 조선대학교 계속해서 범실이 이어집니다. 문지훈의 서브 범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이파이브를 치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는 박성필 감독. 성균관대학교의 서브를 이어지겠습니다. 김종윤 서브를 안전하게 넣었고요. 여기서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맞지 않았던 조선대학교. 성균관대 오른쪽에서 연타로 밀어넣습니다. 받아냈고 그대로 시간차 내려칩니다.
조선대학교의 득점. 스코어는 18-15. 역시 이 이태봉 선수의 스파이크는 대학 배구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스파이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에 조철이가 떴고요. 받아냈고 빠르게 오른쪽에서 백어택! 하지만 라인 아웃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18-16. 조선대학교 어느새 두 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네, 작전 타임을 가지고 있는 네, 신선우 감독. 이 신선우 감독은 98년에 삼성화재에 입단을 하면서 선수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선수 활동을 했었죠. 신선우 감독 정수용 선수라든지 김승태 선수에게 지시를 하고 있고요. 정말 라인업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전 타임이 끝이 났고 코트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선수들. 스코어는 두 점 차입니다. 1세트를 가져가는 팀이 오늘 경기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세트를 따내야 되는 양 팀. 오른쪽 연타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받아냈고 조선대학교 오른쪽 또다시 연타 받아내고 있는 성균관대. 뒤쪽입니다. 뒤쪽에서 살짝 내려칩니다. 넘어갔고요. 이번에도 다이렉트! 조선대학교의 득점이 됐습니다. 센스 있는 다이렉트 플레이. 스코어는 18-17. 어느새 한 점 차이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1번에 조철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네, 코트가 살짝 미끄러운 탓일까요? 지금 도우미분들께서 코트를 닦고 있는데요. 네, 경기가 다시 재개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조철희 선수가 서브를 넣겠습니다. 조철희의 서브 들어갔고 빠르게 떴습니다. 시간차! 완벽한 시간차 플레이. 성균관대 이한솔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20점 고지까지 1점만에 남겨두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이한솔의 서브. 조선대학교 오른쪽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조선대학교의 환상적인 스파이크가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9-18. 한 점 차. 역시 이태봉 선수였군요. 이태봉이 서브를 준비하고 들어갔습니다. 성균관대 떴고요. 그대로 내려칩니다. 정수영. 오늘 경기 20점 고지에 먼저 도달하는 성균관대학교. 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지만 오늘 경기 1세트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승현 서브. 살짝 짧았지만 들어갔고요. 뒤쪽에서 내려칩니다. 하지만 몸실. 스코어는 21-18이 됩니다. 석점 차에 이태봉의 범실이 있었습니다. 이 이태봉 선수가 워낙 공격 찬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범실도 많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태봉 선수는 지난 목포대학교의 경기에서도 범실을 13개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성균관대학교 조직적인 모습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조선대학교는 속공이라든지 시간차 플레이 본인들의 장점을 더욱더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보시는 인형은 성균관대학교의 원정 응원석이 되겠고요. 작전 타임을 끝내고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을 살려야 되는 조선대학교. 성균관대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안전하게 밀어넣는 서브. 그대로 빠르게 시간차 들어갔습니다. 김상훈의 공격이 성공이 됐고요. 스코어는 21-19. 2점 차이가 됐습니다. 김상훈의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경기 경기장이 많이 미끄러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상훈의 서브 리시브가 불안했습니다. 호흡을 맞추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오른쪽에서 연타로 밀어넣는 플레이 받아냈고요. 뒤쪽에서 백어택! 하지만 공이 아웃이 됐습니다. 이태봉의 백어택이 아웃이 됐고요. 성훈의 22-19 성균관대학교 세트 포인트까지 석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6번의 김성국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김성훈의 서브 들어갔고 빠르게 떴습니다. 속공 플레이! 역시 조선대학교 속공과 시간차 장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지훈의 속공 스코어 22-20 2점차 6번의 정재훈의 서브를 준비합니다. 정재훈의 서브 서브가 미스가 되면서 점수를 내줍니다. 와, 조선대학교 1세트만 해도 서브 미스를 벌써 3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서브 범실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스코어는 석점차 정수영이 떴습니다. 강력한 서브 받아내는 조선대학교 브로킹 또다시 조선대의 찬스입니다. 왼쪽에서 블로킹 성공 성균관대 김정민의 블로킹이 들어가면서 스코어는 넉 점 차이 성균관대학교 세트 포인트까지 한 점만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1세트를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을지 정수영이 준비를 합니다. 정수영이 떴고 하지만 서브 미스 강력한 서브를 노려봤습니다만 서브 미스가 됐습니다. 네, 정수영 선수가 나가고 이지울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이지울 선수는 라이트고요. 지난 경기에서도 4번 출전을 했었습니다. 조선대학교 박종환 박종환의 서브 받아냈고 성균관대 시간차입니다. 오른쪽 막아내는 조선대학교 또다시 시간차 받아냅니다. 성균관대학교 왼쪽에서 내려칩니다. 리베로 장성윤이 받아냈고요. 연타로 밀어넣는 플레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내려치는 성균관대 또다시 조선대학교 받아냈고요. 내려칩니다. 하지만 이번에 네. 성균관대학교의 득점이 인정이 되면서 1세트를 성균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조선대학교는 홈의 장점을 더욱더 활용해야 되는 2세트가 되겠고요. 1세트에서는 조직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원정이지만 본인들의 장기를 잘 보여주면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정수영 선수의 활약이 아주 눈부셨던 1세트가 되겠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오늘 경기 홈의 이점을 활용해야 되는데 1세트는 뺏겼고요. 성균관대학교가 확실히 네, 오늘 경기 상대 정적에서 앞서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네, 1세트 25-21로 성균관대학교가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2017 대한피구리그 오늘은 조선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입니다. 네, 1세트는 성균관대학교가 25-21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네, 조선대학교는 이태봉 선수의 공격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공격적으로 많은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이 정수영 선수라든지 그리고 김준홍 선수의 공격이 살아나면서 1세트를 가져갔었고요. 조직력적으로 네, 성균관대학교가 조금 앞섰던 경기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2세트에서는 조선대학교가
조직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한 뒤에 홈의 이점을 살릴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이태봉 선수를 조금 더 센스 있게 활용하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많은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고요. 신선호 감독 1세트를 따냈습니다. 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5라운드 반드시 승리를 챙겨야 되는 성균관대학교가 되겠고요. 네, 양팀 선수들 2세트 시작 전 호흡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화이팅을 불어넣었던 양팀 2세트의 성공은 명지대학 조선대학교 이태봉의 서브로 진행되겠습니다. 이태봉 선수 지난 경기에서 19득점 그리고 3차전에서는 혼자서 41득점을 뽑아냈었죠. 네, 최재호 중심이 경기 시작 사인을 하면 2세트가 시작되겠습니다. 2세트 시작은 조선대학교의 서브로 시작되겠습니다. 이태봉의 서브 하지만 서브 미스가 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득점. 1세트의 첫 득점도 성균관대학교였었는데 2세트의 첫 득점도 성균관대학교가 만들어냈습니다. 이태봉 선수 오늘 그다지 좋은 컨디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서브가 들어갔고요. 막아내는 조선대학교 시간차 떴고 그쪽에서 하지만 이것도 아웃이 됐습니다. 정재훈 선수의 스파이크가 아웃이 되면서 스코어는 2대0 성균관대학교 2점 차이로 앞서갑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9번 박종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갔고 빠르게 뜯고 속공 플레이 받아냅니다. 조선대학교 또다시 시간차 블로킹에 걸렸고요. 장솔련 띄워줍니다. 오른쪽에서 내려치는 플레이 받아내는 성균관대학교. 왼쪽에서 정수용이 내려칩니다만 조선대학교 받았습니다. 연타로 밀어넣은 플레이 블로킹 성공. 네, 김준홍 선수가 받아냈습니다. 김준홍의 블로킹 플레이 스코어는 3대0. 정승현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정승현 선수. 정승현의 서브 잘 들어갔고요. 뒤쪽에서 백어택 막아내지 못하는 성균관대학교. 이태봉의 백어택 플레이. 조선대학교 2세트 첫 번째 득점을 뽑아냅니다. 김상곤이 준비를 합니다. 김상곤 선수가 1세트에서 득점 4득점을 뽑아냈었고요. 성균관대 빠르게 속공 들어갑니다. A 속공 플레이 김승태의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스코어는 4대1. 성균관대학교 2세트도 확실히 기선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태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태의 서브 높이 잘 들어갔습니다. 이쪽에서 백어택! 또다시 백어택 플레이. 조선대학교 이태봉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1세트 경기 기록을 살펴보니 양팀 다 범실이 상당히 많았고요. 범실이 양팀 다 1세트에서 9개씩 나왔습니다. 성균관대 빠르게 오픈 찬스 들어갑니다. 꽂히는 플레이 김준홍. 스코어는 5대2 석점차. 네, 양 팀을 응원하고 있는 함성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세트 성균관대 에이스 모습을 보여줬던 정수영 강력한 서브 그대로 연타로 이것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조선대학교의 득점. 문지훈의 센스 있는 연타 플레이. 네, 장솔륜 리베로가 선수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고요. 박종환의 서브 네트 밖으로 떨어집니다. 떴고요. 스파이크 하지만 조선대학교 받아내지 못합니다. 스코어 6대3 김준홍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박중환 선수는 오늘 경기 뭔가 안 풀리는 듯한 그런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금 득점을 뽑아냈던 김준홍의 서브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조선대학교 연타로 밀어넣는 플레이. 하지만 네터치가 됐다는 판정일까요? 36만대의 득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스코어는 7-3, 넉 점 차이. 아, 이태범 선수가 오늘 경기 상당히 범실이 많은데요. 조선대학교 이태범 선수의 범실을 줄이는 것만이 조선대학교가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균관대학교 서브 미스,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7-4, 석점 차이. 조선대학교는 임효근 선수가 들어왔고요. 리베로 받아내는 플레이가 불안했습니다. 차분히 넘겼고 조선대학교 윤혁훈이 덮고 그대로 내려칩니다. 이태봉 모처럼 득점을 성공시키는 이태봉. 조선대학교의 문지훈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어느새 두 점차로 따라붙은 조선대학교. 성용관대 빠르게 속공 플레이 들어갔습니다. 김정윤의 속공 플레이. 스코어는 8-5가 됐습니다. 김정윤의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윤의 서브. 리시브 높이 뚫고 시간차 이태봉 연타로 내줬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태봉 내려칩니다. 어택 커버가 됐고요. 이번에는 네, 성균관대학교의 스파이크가 아웃이 됐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득점, 이한솔 선수의 스파이크가 좀 길었습니다. 조철희의 서브 안전하게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내려치는 플레이. 또다시 이한솔입니다. 블로킹 들어갔네요. 조선대학교의 득점이었습니다. 이한솔의 블로킹이 아웃이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8-7, 한 점 차이. 서브가 들어갔고요. 그대로 다이렉트 플레이. 네, 센스 있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성균관대. 네, 9번의 정승현이 어린 선수답지 않은 플레이를 보여줬었습니다. 이한솔의 서브 강력하게 네트 받고 넘어갑니다. 동시에 떴고 네, 이번에는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성균관대학교의 득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네, 호흡적인 측면에서 성균관대학교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한솔, 이한솔의 서브가 범실이 됐습니다. 길었던 이한솔의 서브. 오늘 10-8. 조선대학교 서브. 이번엔 서비스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이태봉의 서비스 에이스.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태봉. 이 세트가 시작되면서 이태봉 선수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태봉 선수가 살아난다면 조선대학교 전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태봉의 또다시 서브 들어갔고 시간차 내려꽂습니다만 받아냈고 뒤쪽에서 성균관대 내려칩니다. 조선대학교의 찬스 뒤쪽에서 백어택. 하지만 나갔다는 판정. 이태봉 선수의 스파이크가 라인 아웃이 되었습니다. 점수는 성균관대학교 쪽으로. 정승현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정승현 서브 넘어갈게요.
빠르게 속공 플레이. 조선대학교 모처럼 속공 플레이 보여줍니다. 김상곤. 김상곤 선수가 오늘 경기 많은 득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트에서도 4개의 득점을 뽑아냈었고요. 점수 차이는 한 점 차이. 김상곤의 서브입니다. 김상곤의 서브 빠르게 오른쪽으로 내리 꽂습니다. 정수영 득점 인정. 스코어는 12-10 두 점 차이. 김승태의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김승태의 서브 불안한 리세이브. 하지만 오른쪽에서 뜹니다. 백어택. 하지만 블로킹 성공. 김정윤의 블로킹이 제대로 꽂힙니다. 네. 김정윤 선수와 14번의 김준홍 선수 미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승태의 서브. 하지만 그대로 범실이 됐습니다. 서범실. 조선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오늘 경기에 점수를 앞지른 적이 없는데요. 왼쪽에서 내리 꽂습니다. 손에 맞고 득점 인정. 성균관대학교 앞서고 있습니다. 석점 차이. 정수영 선수와 김준호 선수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조선대학교가 되겠고요. 정수영 서브. 서브 에이스가 됩니다. 정수영의 서브 득점. 스코어는 15-11. 넉 점 차이로 성균관대학교가 앞서갑니다. 네, 조선대학교 정수영 선수와 이 김준홍 선수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 이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이태봉 선수와 그리고 이 박중환 선수라든지 많은 선수들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확실히 이 이태봉 선수의 백어택이라든지 네, 레프트만 믿는 것이 공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성균관대에게 읽힌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경기 많은 또 여학생들이 응원을 와주셨고요. 네, 화이팅을 불어넣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에이스 이태봉 선수의 모습은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고요. 공격은 성균관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서브 미스. 서브 범실 또다시 나오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정수영 선수 서브를 할 때 조금 집중력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조선대학교의 서브 들어갔고 빠르게 뒤쪽으로. 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찬스. 왼쪽에서 이태봉이 듭니다. 이태봉의 득점. 오늘 15-13. 확실히 작전 타임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이태봉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윤효근. 윤효근의 서브. 성균관대학교 뒤쪽에서. 하지만 이번엔 조금 길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득점. 힘이 많이 들어갔던 김준홍 선수의 스파이크. 이번엔 성균관대학교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박선필 조선대학교 감독 따라가는 것을 하라는 이런 작전 지시를 하고 있고요. 조선대학교는 이태봉 선수를 살려낸다면 남은 시간대에서 역전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이 정수영 선수의 연속되는 범실이 나오면서 점수를 많이 내줬었습니다. 하지만 이 범실을 줄이는 플레이가 나온다면 리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 팀 감독들의 작전 지시가 있었고요. 조선대학교로
네, 조선대학교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대로 성관대 내려칩니다. 이한선 선수의 득점 인정. 김준홍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홍. 김준홍 높이 떴고 안전하게 밀어넣는 서브. 오른쪽 이태봉입니다. 하지만 블로킹 성공. 이태봉의 스파이크를 완벽히 막아내고 있는 김정윤 선수입니다. 성균관대 석점 차이. 조선대학교 선수들 상대전적에서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약간 주눅든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탔고 속공 플레이 막아내고 있는 성균관대. 이한솔 반대쪽을 봤습니다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서브. 빠르게 속공 플레이. 지금은 양 선수 다 지금 말이 다른데요. 최재우 심판이 선심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그대로 조선대학교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 되겠고요. 조선대학교는 우리 맞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최재우 심판의 득점은 네, 성균관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18대 15, 속점 차이. 네, 그리고 김성국 선수가 코트 안으로 들어오고 10번의 김정윤 선수가 나갔습니다. 김성국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성국의 서브. 네, 오른쪽 이태봉 블로킹을 시도했습니다만 그대로 아웃. 조선대학교의 득점이었습니다. 스코어는 18대 16, 2점 차이. 성균관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1번의 조철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철희 밀어넣는 플레이. 리베로가 뛰어줬고 왼쪽에서 강력하게 이한솔의 스파이크 받아냅니다. 좋은 수비 조선대학교. 오른쪽에서 내려치는 플레이. 하지만 네, 이곳이 성균관대학교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석점 차이 앞서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조선대학교 집중력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한솔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한솔 안전하게 받아냈고 빠르게 시간차 떴습니다. 스파이크 득점 인정. 이태봉의 득점이었습니다. 이태봉 짱이라는 응원 네,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태봉의 서브입니다. 이태봉 강력한 서브 그대로 넘어갔고 조선대학교 또다시 찬스입니다. 뒤쪽에서 백어택. 하지만 네, 네터치가 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득점. 스코어는 20대 17, 석점 차이. 정승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1학년 정승현 선수 남성고 출신이죠. 정승현의 서브 간신히 받아내는 조선대학교. 높이 차 올립니다. 그대로 오른쪽에서 오픈 찬스 공격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김준홍 선수의 득점 성공. 넉 점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오늘 경기에 완벽히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신선호 감독 기분 좋게 지시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박선필 감독은 이 성균관대학교에게 상대전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네, 주눅들었던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넣어주는 그런 조언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박성필 감독 계속 지시를 내려주고 있고요. 조선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2세트 21대 17로 성균관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선대학교 체육관이고요. 정승현 선수의 서브. 정승현의 서브 들어갑니다. 여기 떴고 연타. 네, 센스 있는 플레이. 조선대학교 정재훈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수비들을 완벽히 속이는 연타 플레이였어요. 김상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상곤의 서브 들어갔고 빠르게 속공 플레이. 조선대학교 뜹니다. 왼쪽에서 내려칩니다만 블로킹 성공. 성균관대학교 22대 18 넉점 차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성균관대학교가 2세트도 잡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준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성균관대 한준희 서브를 넣었고 빠르게 속공 플레이. 조선대학교 11번의 문지훈 선수가 모처럼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석점 차이. 조선대학교가 2세트 역전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정수영 스파이크 강력하게 꽂힙니다. 스코어는 23대 19 넉점 차. 네, 정수영 선수가 나가고 이지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2세트 세트 포인트까지 두 점만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지우의 서브 높이 떴습니다. 그대로 아웃. 네, 안전하게 하지만 들어갔다는 판정이 남았군요. 성균관대학교 득점 성공되었습니다. 이지우의 행운의 서비스 에이스. 내려칩니다. 받아내고 있는 성균관대 왼쪽에서 이한솔입니다. 이한솔의 스파이크 득점이 되면서 2세트도 성균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아, 이 조선대학교 성균관대학교를 만나면 왜 이렇게 작은 새가 되는 것일까요? 성균관대학교는 2세트도 집중력에 있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트를 따냈습니다. 마지막에 이한솔 선수의 스파이크가 득점이 됐고요. 그전에는 행운의 그 이지율 선수의 서비스 에이스가 있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이태봉 선수를 전혀 살려내지 못하는 듯한 플레이가 나왔고요. 네, 2세트도 성균관대학교가 25대 19로 가져가면서 2세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2대 0이 됐고요. 3세트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시즌 5라운드 맞대결 조선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홈팀 조선대학교가 2대 0 스코어로 네, 지고 있는데요. 성균관대학교는 이 3세트만 따내게 된다면 3대 0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조선대학교 홈에서 분위기를 반등시킬 필요가 있겠죠. 3세트를 반드시 가져가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을 해야 되겠고요.
아, 이 조선대학교는 이 이태봉 선수의 공격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균관대학교에게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균관대학교 정수용, 이한솔, 김준호 그리고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계속 이어지면서 2세트까지 가져갔고요. 양 팀 다 범실을 줄이는 듯한 플레이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세트가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조선대학교 홈팀 조선대학교의 역전의 발판의 세트가 될 수가 있을지 2017 대학배구리그 조선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3세트 곧 시작하겠습니다. 9번의 정승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정승현의 서브 들어갔고 조선대학교 시간차 공격 살려냅니다. 성균관대 좋은 수비 장성준의 그리고 연타 성균관대학교 장수용입니다. 득점 성공 3세트의 첫 번째 득점도 성균관대학교가 기록을 합니다. 스코어는 1대0. 정승현 선수도 두 번째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2대0. 3세트의 첫 번째 득점도 성균관대학교가 기록을 했습니다. 정승현의 서브 들어갔고 빠르게 뜹니다. 뒤쪽에서 백어택! 이태본의 백어택 성공. 스코어는 1대1. 조선대학교 3세트에서는 이태봉의 결정력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태봉 선수가 범실도 4개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성균관대학교 오른쪽에서 내려칩니다. 김준홍의 득점 성공. 스코어는 2대1. 오늘 조선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한 번도 리드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브 들어갑니다. 장성훈의 리스브가 불안하면서 성균관대학교의 득점. 리베로 장솔륜의 범실이 있었습니다. 네, 성균관대 서브 이어지겠습니다. 리베로 빠르게 떴고 뒤쪽에 백어택 플레이! 역시 이태봉입니다. 이태봉 선수가 네, 3세트 들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벌써 두 개의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넘어갔고 이번엔 뒤쪽으로 하지만 네터치 조선대학교의 득점이었습니다. 스코어는 3대3. 조선대학교 3세트 첫 번째 리드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번에 정재원의 서브 성균관대 떴고요. 왼쪽에서 김준홍의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4대3. 리드를 절대 내주지 않겠다. 김준홍의 플레이. 성균관대학교 오늘의 에이스 정수용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정수용의 강력한 서브 들어갔고 조선대학교 소통 플레이 살려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성균관대학교의 득점. 10번 김정민의 블로킹이 좋았습니다. 스코어는 5대3. 9점 차. 정수용의 2연속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정수용 강력한 서브 받아내는 조선대학교 뒤쪽에서 백어택 플레이 또다시 블로킹 성공. 김정윤 2연속 블로킹이 성균관대학교를 살려냅니다. 스코어는 6대3.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는 네, 조선대학교 박선필 감독이 되겠습니다.
이 이태봉 선수가 성균관대학교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득점 두 개의 득점을 성공을 시켰지만 블로킹을 많이 내주면서 점수를 많이 뺏겼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김정윤 선수까지 살아나면서 3세트에서도 완벽히 앞서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대로 흘러간다면 오늘 조선대학교는 홈에서 3대0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성균관대학교는 이대로 흘러간다면 3대0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겠는데요. 시즌에 좋지 못한 분위기를 반등시킬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수영의 세 번째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 범실 조선대학교의 득점이 됩니다. 스코어 6대4 2점차. 조선대학교 박종환의 서브를 준비합니다. 박종환의 서브가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오른쪽에서 하지만 조금 긴 듯한 스파이크가 되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득점. 스코어는 6대5. 한 점 차이. 조선대학교 응원의 함성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서브 강력하게 넘어갑니다. 시간차 오른쪽에서 내려치는 플레이. 하지만 그대로 아웃이 됐다는 판정. 스코어 6대6 동점이 됩니다. 14번 김준호 선수의 스파이크가 좀 힘이 많이 들어갔고요. 조선대학교 9번의 박종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박종환의 서브 하지만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박종환 선수 1세트에서도 서브 범실을 보여줬었는데요. 범실을 줄이는 듯한 플레이가 나와야 조선대학교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7대6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준홍의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한번 떴고 이태봉의 스파이크 받아냅니다. 이한솔 그대로 다이렉트 플레이. 살려내는 조선대학교. 공이 넘어갔습니다. 성균관대 두 번째 찬스. 이한솔의 두 번째 스파이크. 네, 이것이 조선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7대7. 팽팽한 시소 같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양 팀. 문지훈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문지훈의 서브 들어갔고 뒤쪽에서 백어택. 성균관대학교의 득점. 백어택 플레이. 성균관대학교 백어택은 많이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방금 모습의 백어택은 완벽한 플레이였습니다. 김정민의 백어택. 정균 안전하게 서브를 밀어 넣었고요. 높이 떴습니다. 속공 플레이. 조선대학교 김상곤의 득점. 스코어는 8대8. 3세트 들어서자마자 조선대학교 집중력이 살아나는 듯한 플레이. 조철의 서브 넘어갔습니다. 성균관대 한번 떴고 이한솔의 스파이크. 조선대학교 막았습니다. 그대로 이것이 네 더블 퀵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득점을 내줍니다. 스코어는 9대8로 성균관대학교가 앞서갑니다. 이한솔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한솔의 서브 높이 뛰었고 조선대학교 빠르게. 이것도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조선대학교 두 번 연속 범실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대학교. 이런 실수가 계속 나온다면 3세트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필 감독 화가 난 듯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한솔의 서브 에이스가 됩니다.
완벽히 앞서가는 성균관대학교. 석점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성균관대 조선대학교. 아, 이 호흡적인 측면에 있어서 오늘 경기 실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호흡적인 측면에 있어서 실수가 계속 나온다면 성균관대학교에게 3세트도 내주게 됩니다. 3세트를 내준다는 것은 오늘 경기 승리를 내준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범실을 줄이고 성균관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상대적인 그 호흡적인 측면에 있어서 앞서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네, 파이팅을 불어넣고 있는 양팀. 다시 성균관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이한솔의 사우. 이한솔의 서브가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그대로 다이렉트 플레이. 정수용의 다이렉트.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된다면 화룡점정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3세트도 넉 점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이한솔의 이영석 서브. 하지만 이것은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조선대학교의 득점이 되겠습니다. 스코어는 10대9. 석점 차이. 조선대학교 에이스 이태봉의 서브. 서브가 강력하게 들어갔고요. 오른쪽 오픈입니다. 정수용 득점 성공. 정수용이 확실히 성균관대 에이스 모습 보여줍니다. 1학년 정승현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세트 스코어는 2대0입니다. 서브 받아냈고 그대로 속공 블로킹 성공. 성균관대학교 오늘 경기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5점 차. 선수들이 파이팅이라든지 굉장히 호흡적인 측면에 있어서 완벽히 앞서는 성균관대학교. 빠르게 턱에 뒤쪽에서 백어택 막아냅니다. 이번엔 성균관대학교의 찬스 연타로. 조선대학교 또다시 백어택 들어갑니다. 이태복의 백어택. 스코어는 14대10. 넉 점 차. 이태봉의 모처럼 득점이 있었고요. 조선대학교 김상군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상군에서 안전하게 넘어갔고 이번에 오른쪽에서 내려칩니다.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김준옥의 득점 성공. 김준옥과 정수영 모두 살아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박지훈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박지훈 받아냈고 조선대학교 뒤쪽에서 백어택 플레이. 득점 인정됩니다. 이태봉의 집중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재훈의 서브. 성균관대학교 오른쪽에서 내리꼽습니다. 블로킹 성공. 조선대학교의 득점. 석점 차이로 따라붙는 조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너무 이렇게 신을 내다가는 점수를 많이 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라인과 조직력을 살필 필요가 있는 성균관대학교. 조선대학교의 서브 들어갑니다.
빠르게 떴고 속공 플레이. 김정민의 속공 득점. 스코어는 15대 12. 정수용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정수용의 서브 높이 뛰었고요.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 범실. 스코어는 16대 13. 석점 차이. 올해 박중환. 오늘 경기에 서브 범실이 많았던 박중환. 박중환의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네, 이한솔이 뜹니다. 이한솔의 스파이크.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스코어는 17대 13. 넉 점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조선대학교, 성균관대학교만 만나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 것일까요? 성균관대학교 서브 들어갔습니다. 이태봉 블로킹 했습니다만 아웃됐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득점. 기죽지 않는 플레이 이태봉입니다. 조선대학교 문지훈의 서브. 서브가 측면으로 안전하게 들어갔고 이번에도 이한솔입니다. 이한솔 스파이크 성공. 스코어는 18대 14가 됩니다. 넉 점 차이. 네, 선수 교체를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양승민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번에 네, 김성국 선수도 투입이 됐습니다. 정승현과 김정윤 선수가 나갔고요. 6번에 김성국. 김성국. 하지만 서브가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김정윤 선수가 다시 들어오고 정승현 선수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정승현 선수가 지시를 했는데요. 받아줬고 뜹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블로킹 성공. 조선대학교 두 점 차이로 따라붙습니다. 작전 타임을 가지고 있는 조선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네, 조선대학교는 넉 점 차이 그리고 다섯 점 차이까지 끌려갔습니다만 어느새 두 점 차이까지 따라붙었고요. 이 이태봉 선수가 조금씩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균관대학교 너무 신을 낸 탓일까요? 네,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7점만 더 뽑아내면 세트 포인트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은 집중력 있는 플레이 그리고 정수영과 김주롱 선수를 활용하는 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한솔 선수는 워낙 잘해주고 있고요. 받아냈고 뜹니다. 뒤쪽에서 이한솔. 이것은 조선대학교 수비에 손에 맞고 나갔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의 득점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19대 16. 석점 차이. 이한솔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한솔의 서브. 리시브 불안합니다. 조선대학교 그대로 내려칩니다. 막아냈습니다만 아웃이 됐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득점. 스코어는 19대 17. 9점 차이로 따라붙습니다. 조선대학교. 네, 4번에 이한솔 선수가 나가고 이지율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에이스 이태봉의 서브 범실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범실은 전체적인 선수들의 텐션을 떨어뜨릴 수 있는 서브 범실이 될 수가 있고요. 범실을 줄여야 되는 조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오늘 승리까지 5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받아내고 뒤쪽에서 백어택! 백어택 플레이는 완벽히 잘 들어가고 있는 조선대학교 이태봉입니다. 김상곤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상곤의 서브 빠르게 이어나갈 수가 있죠. 막아냈던 조선대학교 이태봉 또다시 내려 꽂았습니다만 아웃이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21대 18, 3점 차이. 이태봉 선수 오늘 뭔가 안 풀리는 듯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박지훈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받아줬고 조선대학교 뜹니다. 이태봉 득점 성공. 스코어는 21대 19, 2점 차이. 충분히 역전의 가능성이 있는 조선대학교. 정재훈이 준비를 합니다. 받아냈던 성균관대 그대로 오픈입니다. 오픈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어택 성공. 정수용 선수가 오늘 경기 많은 득점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네, 신선호 감독이 안전하게 서브를 넣으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강력하게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속공 플레이. 조선대학교 문지훈의 속공 플레이. 꽂히는 플레이였습니다. 올해 박중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2점 차이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2점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박중환의 서브 안전하게 받아낸 성균관대학교. 오른쪽에서 연타 플레이. 이번에도 또 한 번 기회입니다. 뒤쪽에서 백어택! 살려내는 조선대학교. 성균관대 또다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내리꽂습니다. 막아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그대로 이어갑니다. 득점 성공. 한 점 차이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태봉. 조선대학교 과연 역전에 성공을 할 수가 있을지. 작전 타임을 가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신선호 감독 미소를 짓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점수 차이에서 한 점 차이까지 따라붙었던 조선대학교이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조직력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선호 감독은 많은 선수들에게 화이팅을 불어넣어주고 있고요. 조선대학교는 방금 전 보여줬던 이태봉 선수의 백어택 아니면 블로킹 플레이처럼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스코어는 한 점 차이. 세트 스코어는 2대 0. 2017대 배구리그 조선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3세트 계속해서 속게 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박종원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박종원의 서브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시간차 플레이. 오른쪽에서 내리꽂습니다. 이한솔. 23대 21. 또다시 2점 차이. 성균관대 오늘 경기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준홍의 서브 높이 뛰었고 조선대학교 속공 플레이 시간차 들어갑니다. 이태봉이 이제야 몸이 풀리는 곳일까요? 기가 죽지 않고 있는 조선대학교.
11번 문지훈의 서브 받아내는 선관대. 네, 시간차로 또다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한솔의 득점. 이제 승리까지 한 점만에 남겨두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이번 공격에 성공이 된다면 오늘 경기 세트스코 3대0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김정윤 불안한 플레이. 성균관대 3연패 이후에 드디어 승리를 가져갑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조선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조선대학교가 시즌 초반에는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확실히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성균관대학교를 만나서 작은 배가 됐습니다.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성균관대학교가 승리를 거뒀고요. 오늘 경기 조선대학교는 이태봉 선수가 살아나지 못했고 성균관대학교는 정수영, 이한솔, 김준홍 선수 등 주전 선수들의 활약으로 3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다섯 번째 라운드였습니다. 조선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성균관대학교가 3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진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